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단과 함께 이 만찬 회동을 하고 난 뒤에 많은 이야기가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개헌 논의도 하자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도 좋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문재인 집 사저 앞에 거기에 뭐 흉기를 들고 있거나 뭐 모의 권총을 들고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 앞에 위협이 되고 있다. 나중에 정치적 사건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경호를 강화하자 이렇게 하니까 즉각적으로 경호차장을 불러서 경호처장을 불러서 빨리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다음 날 현장으로 둘러봤다고 합니다. 자, 이 저녁 한 끼 먹고 만리장성을 산다고 하더니 자 그 동안 여러 가지 이 원칙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거론되면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는 이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하게 이 알러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바로 개헌에 이렇게 자유를 빼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렇게 지금 여소야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그 내각 책임제로 가려고 한 것 아닌가. 내각 책임제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그 대통령의 선거 행사를 못하고 자 여야 지금 여야 간에는 형님 동생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 권력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헌을 해서 내각 책임제로 가게 된다면 지금 형태의 야당 중심의 정부가 들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이 탄핵했던 사람들도 개헌을 해야만 그래서 자기들이 쓸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정권을 잡는 방안도 개헌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우파 진영의 사람들은 개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문재인 정부가 이게 고려 연방제로 낮은 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서히 우리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로 보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우리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뭔가 또 다른 꼼수로 쓸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도 너무 쉽게 답을 한 것 아닌가. 물론 지금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들을 불러놓고. 그래서 이것 또한 나중에 대통령이 따로 설명을 할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거라든지 또 문재인 집 앞에 있었던 이러한 최근에 이 경호 문제. 그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경호 문제에 대해서 도어스태핑 하면서 기자가 물으니까 아니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를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인데 거기 문재인 사저 앞에 그것도 100m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바로 이 김진표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경호처장을 보내서 거기 뭔가 불편한 것 그리고 시끄러운 것 거기다가 위협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서 이제 100m 앞에가 아니라 300m까지 이 지금 경호 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거기 펜스를 쳐놓은 울타리까지 돼 있기 때문에 울타리 밖에서는 시위를 해도 집회도 괜찮은데 그 300m 안에는 이제 시위 집회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호처에서 통제를 하게 되고 조사도 하게 되고 또 안에 내용을 뭐가 들어있는지 뭐 이 소지품도 검사할 수도 있고 완전히 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그 결정적인 배경이 이미 깡통 아재라고 하는 사람 분이 지금 커터칼을 들고 뭘 위협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알려진 거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청와대에서는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문재인과 김정숙에게 위협한 거는 말밖에 없고 그러니까 감히 어디를 뭐 기어 나오느냐. 어디를 기어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김정숙이가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그 깡통 아저씨에 했고 그리고 그 욕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지금 고소를 한 겁니다. 경찰서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경호원과 비서원이 그 깡통 아저씨에 접근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깡통 아저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고 사진 찍는 걸 보니까 그런데 거기 이 커터칼은 항상 들고 다니던 것 그였습니다. 흉기로 돌아다닌 게 아니라 아침에 현수막을 붙이고 저녁에는 떼는 작업을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현수막 작업도 이렇게 떼고 붙이고 하는 작업을 이 깡통 아저씨가 하는데 거기서는 말하자면 용도인데 이걸 사람을 위협하는 흉기였다고 하면서 이게 언론 일제히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문재인 부부에게 흉기가 위협한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렇게 해라 이렇게 조치를 내렸다면 자, 이 밥 한 끼 먹으면서 뭐 오만 것 다 요구하는 조건 다 들어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밥을 먹으면서 또 여야 중진 협의체를 가동하다고 하는데 자, 이 말하자면은 협치라고 하는 거 지금 누가 보더라도 협치가 안 되는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의 성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특성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고 지금 과방위에 정청리를 앉혀놓고 또 이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을 하려고 사장 그 방송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 일련의 시도 금수완박법 그걸 보면은 협치는커녕 이들은 어떤 기구를 만들어도 그걸 악용할 사람들이지 협치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걸 잘 알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서로 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진표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문재인 사저 경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 관심을 가지고 경호처와 이야기해서 현장의 사정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김진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찬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런 뒷이야기를 공개한 겁니다. 자, 진표 의장은 이날 만찬에서 평산마을의 이런 시위가 점점 과격화하고 어떤 사람들은 커트칼을 들거나 모의군총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다. 자, 이것도 말이 틀린 겁니다. 모의군총을 가진 거는 가지고 또는 커트칼을 가지고 위협했다. 누구를 위협했는지. 그러니까 마치 유문재인 부부를 위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위협한 게 아니라 현수막 커트칼을 찍는데 거기 접근해가지고 유도해가지고 오히려 유도해가지고 흉기를 들었다. 이렇게 아주 사진 찍고 한 것이 경호처 직원이고 거기 비서실 직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주장을 거기 이 깡통 아저씨 변호인을 맡았던 구주화 변호사와 유성수 변호사가 현장에 갔다 와서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다 와가지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정치적 사고가 날 수 있다면서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처장이 지정하는 경호구역이 현재 100m인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소음 피해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경호처장이 현장에 가서 그것을 넓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국회의장실 조경호 정무수석이 경호처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렸더니 바로 경호처장을 다음날 경호차장입니다. 경호처 차장을 이튿날 파견해서 조사하고 오늘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그 꾀가 아닌가 장꾀가 아닌가 장꾀가 어떻게 문재인 집 앞에만 그렇게 하고 과거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는 그렇게 난리를 친데도 가만히 놔뒀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살짝 이렇게 뭔가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고치고 바꾸고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서너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우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경호구역 확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또 개헌과 관련해서도 정치가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방향에 맞는 개헌 논의를 한번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 반응.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워딩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 김진표 표현이기 때문에 김 의장은 제가 의장 직속 개헌 추진 자문회의를 다시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에 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부로서도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 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보면 지금 개헌보다 선거법이나 정당법, 선거법은 지난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날치기로 선거법. 그러니까 이 선거법과 정당법 여기에 방침을 두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 방침을 두는지는 따로 대통령께 뭐 월요일에도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스태핑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진심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 개헌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개헌은 자칫하면은 저들의 계략에 빨려든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렇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개헌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 저희가 바로 그들의 속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에 김 의장은 이미 정계특위에서 달아질 의지로 상경돼 있다고 답했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서도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의례적인 설명인지 정말 개헌을 하겠다는 건지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야 중진협의체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4선 이상 참석 대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 이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진,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선수가 많다고 뭐 이게 제대로 될 것 같나? 아닙니다. 선수 많다고 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핵심은 초선에 있는 철험회 같은, 그리고 거기 안에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 많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그런 자들이 문제입니다. 중진들 모아가지고 형님 동생 만들어 놓고 밑에서는 초선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확 밀어붙이는 이런 형태를 또 하려고 한 것 아닌가. 결국 중진협의체나 뭐 이 내각제 개헌이나 큰 맥을 보면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선 이상이 여야 6명씩 동수이기 때문에 거기 원내대표 정책의장과 필요시에 민생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중에 이게 발달되면은 그게 내각제 되는 겁니다. 내각제. 응? 여야 형님 동생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 이런 구상을 말하자 굉장히 관심을 표명했다 하면서 좋은 방안 같아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참석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고 점검하고 또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올 국회 때 중진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 가동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어서 실제 구성해서 운영만 하면 된다. 가급적 운영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잘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게 최선이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정기국회라도 당연히 시작할 수 있다. 지금 뭐 민주당과 협의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다, 선거법이다, 뭐 보면은 정말 금수완박이다. 모두가 다 일방적으로 상식과 반하는 논리도 안 되는 그런 걸 해왔던 이런 집단이고 하고 무슨 중진협의체, 중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개 거기하고도 딸린 사람들이다. 민주당에.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이. 자, 그 외에도 뭐 서민교통비 완화, 세종시 이집무실, 노동연금 교육개혁 뭐 이런 걸 다뤘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입건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뭐 이 3시간 가량 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자, 3시간에 걸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환담하며 정치 토론 성격에 대화했다.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 말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가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말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초등학생과 그 대학생 사이에 대화를 하는 것 같아. 운동권들이 특히 그런 것. 그러니까 이렇게 취지는 좋은데 막상 운영해보면은 마음대로 뭐 이렇게, 그리고 문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개헌도 아니요, 중진협의체도 아니요,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대한민국 파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말 큰 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민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서 예의하는 사람만 이야기 들으면 들을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다각도로 듣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